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챕터 세 번째 탕평책의 실시와 세도 정치부터 배울 차례이네요. 이 부분은 조선 후기 정치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함께 힘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라는 조선 후기를 열었던 왕부터 시작을 해서 예속 논쟁으로 유명한 현종 때까지는 분당 정치가 아주 잘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각각의 분당은 서로 비판을 하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도 상호 세력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정치를 잘 진행을 해나갔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속 논쟁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정치가 잘 진행되어 나가고 있었지만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점점 붕괴되어지고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숙종이라는 왕 때부터는 상호 분당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하나의 당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바로 환국이라는 정치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분당만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총 3번에 걸쳐 환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각각마다 하나의 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선조부터 숙종 때까지 분당들이 정치 형태를 주도함으로써 신하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상대적으로 왕은 권력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하가 권력이 강화되고 왕은 권력이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자 아주 영리했던 왕이었던 영조는 이런 세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왕인 내가 강력하게 권력을 독점해서 각각의 분당을 위에서 누르는 그럼으로써 각각의 분당들을 세력을 균형시키는 정책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 형태를 아예 뒤바꿔버리니 그 정책이라 함은 바로 탕평정치라는 형태였습니다. 즉 위에서 왕이 군림을 하고 왕 밑에 각각의 분당들이 존재를 하면서 상호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정치 형태, 바로 오늘 배울 부분인 탕평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렇게 탕평 정치는 영조와 그의 손자였던 정조까지 잘 이루어 나가면서 조선 후기 때 정치는 가장 안정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정조가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리자 이 정치 형태는 붕괴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강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왕과 연결되었던 가문이 정치를 독점하는 형태가 나타나니 바로 이 순조, 헌종, 철종 60년간을 이루는 시기를 바로 우리는 세도정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의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 즉 세도정치라는 부분 역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여기 탕평정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조의 정책이 되겠네요. 먼저 크게 탕평정책, 사회개혁, 문물의 정비까지 나오는데 각각의 파트는 모두 다 중요하므로 모두 다 형광펜 또는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조는 탕평의 교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 탕평의 교서를 발표한 이후에도 탕평 정책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하나의 반란을 계기로 탕평 정책은 잘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그 반란의 이름은 바로 이인좌의 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제일 먼저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좌의 난이 무엇이냐 하면 소론과 남인 일부 강경파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노론 정권에 반대하였다라고 하였네요. 제일 먼저 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노론은 영조의 즉위를 지지했고
소로는 경종의 즉위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숙종 다음에 경종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소론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죠. 하지만 소론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4년 만에 죽게 되자 그의 재위는 그의 동생이었던 영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다시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자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되자 자신들을 배척했던 소론이나 남인들은 모두 다 배척하고 노론만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행해 나갑니다. 그러자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왕을 갈아 엎어버리자 라면서 난을 하나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이인좌의 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반란이었지만 잘 정비된 군대로 빠르게 진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난을 계기로 영조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형태로는 안 되겠다. 노론뿐만 아니라 소론, 남인들까지 모두 다 고용하는 형태로서 정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하지만 왕이 제일 위에서 군림하는 형태로 왕인 나, 영조가 가장 위에서 군림하는 형태로 노론, 소론, 남인까지 모두 다 전국에 참여시켜야겠다 라면서 바로 탕평정치를 이인좌의 난 이후부터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탕평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을 한다고 해요. 탕평파라고 하는 것은 영조의 탕평정책에 동조를 하고 영조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영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노론이 됐든 소론이 됐든 남인이 됐든 모두 다 포용을 하고 하나의 당파인 탕평파라는 형태로 그들을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형태를 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붕당의 어떤 정책을 벗어나서 영조의 정책에 가담하는 부류, 즉 영조의 탕평정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탕평파고 그들을 바로 완론탕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영조의 가족이었던 뭐 왕실이랄지 영조의 부인인 외척이랄지 이런 사람들과 결탁된 특권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조 역시 이들의 특권 세력의 존재를 알면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성균관에 탕평비를 설립하고요. 산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산림이라 하면 붕당 정치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붕당 정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산림의 존재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붕당의 기반이 되었던, 학문적 기반이 되었던 서원 역시 대폭 정리해버리고요. 이조전랑의 권한 역시 약화시킵니다. 이조전랑은 후임자를 천거하고 또는 청요직에 누군가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한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변질돼서 자기 붕당과 관련된 사람들만을 기용하는 어떤 붕당 정치를 조장하는 그런 직위가 되었기 때문에 영조는 그거를 눈치채고 이 이조전랑의 직위 자체를 약화시켜버립니다. 확실히 붕당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왕권이 광화되었음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사회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균역법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군포를 본래 2필씩 받던 것을 1필씩으로 줄인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의 삼심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3번 정도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태종 때 실시되었지만 곧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신문고를 부활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변화가 컸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변화들을 법률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일을 바로 우리 영조대왕님께서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물정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문헌 비고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또 여지도서, 동국여지도, 속조, 오래의 뭐 이런 책들을 다 간행을 하면서 문물 제도를 정비해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참고자료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탕평교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근래에 와서 인재의 임용이 당목에 들어있는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니, 즉 붕당정치가 심해지니,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의 벼슬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지금 새롭게 중창할 시기를 맞이하여 유배된 사람들은 의금부로 하여금 그 경중을 헤아려 대신과 함께 등대 소속하도록 하고 전조는 탕평의 정신을 수용토록 하라 라고 하였네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탕평책을 실시하겠다. 앞으로는 붕당정치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교서를 발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를 보면 시파와 벽파의 관계라는 표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시파와 벽파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것이니 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아들은 정조인가요? 아니죠. 영조의 아들은 뒤주에 갇혀서 죽고 난 사도세자라는 사람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에 해당하죠. 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마땅하다. 사도세자는 죽여 마땅하다라고 한 파가 있는 반면에 사도세자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개 나라의 세자를 뒤주에 가져서 죽여버린 것은 너무한 처사이다. 라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니 강경파가 벽파이고요. 온경파가 시파입니다. 이것은 후에도 계속 나오게 될 단어이니 좀 여러분께서 여기서 귀에 익혀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참고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다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영조의 천계천 준천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천사업이라 하는 것은 강물이 흘러흘러 하면서 진흙을 가지고 흐르죠. 그러면서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강물은 점점 얕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청계천은 사람들의 생활 식수 또는 생활용 수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강물이었기 때문에 강물이 얕아지면 안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영조대왕께서는 그 강물의 진흙을 파서 강물의 깊이를 다시 깊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펼친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펼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강물이 범람해서 뭐 농경지로 다 흘러간다든지 사람들의 집을 덮친다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준천 사업을 펼칩니다. 이 왕 역시 영조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길 부탁할게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3회 2급 21번 문제네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서인은 정책의 수립과 상대 붕당의 탄압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론과 세론으로 분리되었다. 노론과 소론이 분리된 시기는 바로 숙종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종의 경신황국 이후로 서인이 소론과 남인으로 분리되어 소론과 노론으로 분리되었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숙종 이후의 사실이므로 이 문제는 영조에 관한 문제를 고르는 게 답이 되겠네요. 먼저 1번에 보면 공론을 중시하는 삼사와 이조전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고 했네요. 앞전에 붕당정치와 관련됐던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가 강화된 반면에 수령권이 약화되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왕권이 강화됨으로써 왕이 파견하였던 수령권 역시 강화됩니다. 틀립니다. 3번 사화의 전개로 사림들이 중앙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사화는요 조선 전기의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4번 정치적 쟁점은 예론과 같은 성리학적 규범 문제가 주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붕당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선조부터 현종 시기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 시기를 보고 있으므로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5번 왕실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영조 시기에는 왈론 탕평, 즉 탕평파가 형성된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2번 15회 고급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보니 비석이 하나 나와 있네요. 왕은 무신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후 바로 이인좌의 난에서 우리는 영조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보면은 성균관에 세웠다 라고 했네요. 성균관에 세운 비석은 바로 탕평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균관에서 사람들이 곧 관리가 될 자제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문을 드나다닐 때마다 이 탕평비를 보고 나는 붕당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학생들이 다짐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영조는 성균관에다가 이 탕평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친위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장용령은 후에 정조가 만든 군부대입니다. 니은,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균역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니은은 맞겠네요. 디귿, 속대전, 동국문헌 비고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이건 역시 답이 맞습니다. 릴, 신해통공을 통해 유귀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신해통공은 후에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시행한 정책이므로 틀립니다. 답은 니은 디귿 끝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14회 고급 25번 문제가 되겠네요. 밑줄은 왕이 재위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갑자기 죽고 세제인 연인군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이에 소론 세력은 갑술왕국 이후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들과 결탁하여 왕과 집권 노론 세력을 제거하고자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이란 무엇인가요? 앞전에 말했던 이인좌의 난이 되겠습니다. 맞는지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 이 반란은 청주와 거창을 점령한 세력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 이인좌의 난 또는 정의량의 난이라고 불렸다. 역시나 이인좌의 난이 맞죠.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는 영조가 되겠습니다. 1번 천주교도를 탄압하는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이것은 춘조 때의 일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2번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이거는 광해군 때의 일입니다. 3번 규장각을 강화? 이거는 정조 때의 일이고요. 4번 속대전을 편찬? 이게 답이 되겠네요. 5번 금의용을 설치하여 오군영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숙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속대전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엄청 많죠. 영조, 정조는 언제나 각 시험마다 매번 출제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정책들을 좀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 8회 고급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교서를 내린 국왕이 시행한 절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붕당의 폐해가 점점 더하여 각각의 원수를 이루어 서로 죽여야만 끝이 난다. 나는 다만 마땅한 인재를 취하였을 것이니 당습에 관계된 자는 나에게 천거하면 내치고 귀양 보내어 서울에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붕당 정치하지 않고 탕평 정치할 것이다 라는 영조의 교서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18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것은 정조 때 관련된 글입니다. 틀립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탕평파를 육성. 맞습니다. 3번 왕권을 강화하여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맞네요. 왕권을 강화하여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 영조와 맞습니다. 4번 이조전랑이 3사의 관리를 선발하던 관행을 없애고자 하였다. 맞습니다. 5번 노론과 소론을 조정하면서 1년의 군제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2번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역시 탕평정치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탕평정치를 이룬 방법은 영조와 정조 간에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탕평정책에 볼게요.
정조의 탕평정책은 줄론탕평이라고 말을 해요. 앞에 영조가 왈론탕평이었던 것과 다르게 줄론탕평이 바로 정조에 해당합니다. 영조가 나의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라 하면서 그들을 탕평파로 흡수를 했던 것과 달리 정조는 너희들 각각 분당을 인정해주겠다. 너희 각각마다 너희 정책을 한번 나에게 가지고 와봐라. 그렇다면 그 정책 각각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각각의 분당, 즉 노론이건 뭐 소론이건 남인이건 심지어 북인이건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정책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고르겠다.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줄론탕평입니다. 이 도식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걸맞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론탕평이고요. 이것은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역시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때의 집권 세력을 제거하고요. 시파를 기용합니다. 당시 영조 말기에 특히 사도세자가 죽은 이모 화변 이후에는 시파와 벽파로 나눠졌던 세력 중에 벽파가 크게 권력을 차지를 합니다. 하지만 정조 때는 자기의 아버지 편을 들어주었던 시파를 대거 기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파가 기용되었고요. 소론과 남인 계열도 중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여러 분당 세력을 골고루 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장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용영, 그 밑에 있는 화성 건립에 대해 한 번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규장각이라고 하면 영조의 어떤 학술 정책, 하나의 뭐 정치 정책들을 관할하고자 했던 영조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랬다면 장용영은 영조의 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영조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든 친위부대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장각에서는 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서관이었어요. 하지만 이 규장각을 영조가 좀더 발전시켜서 학술기관이자 정책기관으로서 점점 더 크게 역할을 부여한 그런 관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계문신제도라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이 초계문신제도라는 것은 아주 한미한 관직의 급이 낮지만 똑똑한 그런 관리들을 규장각에 등용을 해서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조의 이념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재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바로 초계문신제도라고 합니다. 장용영이라고 하는 것은 친위부대였고요. 영조는 이런 한양을 떠나서 새로운 자기가 이념이 깃든 새로운 도성을 만들고자 하였으니 그게 바로 화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화성 건립에 대해 보면은 수원성을 축조를 해서 수원성 내부를 화성으로 만들고자 하였고요. 이곳에는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해서 사도세자의 묘도 만들어 놓고요. 또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기능도 부여했고 심지어 상인들도 막 이주시켜서 상업적 기반까지 마련을 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의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어떤 생각들이 모두 깃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자 한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령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이 강해지면서 왕이 파견하였던 수령권 역시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을 합니다. 원래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림들이 주관했던 유향소나 서원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분당이 약해지면서 이 향약의 주도권 역시 수령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조전랑의 희임자 천거권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민생 및 사상의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열과 노비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완화했다고 해요. 앞전에 말했지만 서열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고 했죠. 기술관과 무과에만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서울들의 규모는 늘어났고, 서울 중에서도 분명히 생각이 깨어있는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조는 이들을 차별하고 싶지 않았죠. 모든 백성들은 다 나의 자식들이다. 똑같은 나의 자식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 역시 문과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했던 관청이었던 규장각에도 이들을 막 등용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바로 유득공, 박재가, 이덕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공정책이라는 것을 피는데, 여러분 신해통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해통공이라는 거는 어떤 특권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당시에 시장상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한 물품을 나만 팔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 혼자 그 물품을 팔면서 물품의 가격도 올렸고, 다른 사람이 팔려고 하면은 그 좌판을 막 뒤집어 놓고 하면서 아주 폐단이 심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정도대왕께서는 입세는 육의전이라고 하는 6개의 시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겠다. 즉 너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네가 다른 사람의 좌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상공업을 자유롭게 진흥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상공업에 참여를 한다면 시장 그런 기제에 따라서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 농민들도 생활이 편해졌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해안이 돋보이는 대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만정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또 겹쟁제도, 상언제도라는 것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한양에 머무르다가 가끔 화성으로 행차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행차를 할 때마다 일반 백성들이 꽹과리를 치거나 또는 글을 써서 왕에게 억울한 사건을 말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겹쟁제도와 상언제도라는 것이에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민심을 왕이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확실히 정조대왕은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문물정비입니다. 영조,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영조에 이어서 정조대왕 역시 법전을 편찬하시니, 그 법전은 바로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것이니 여기다가도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기 할아버지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여러 법률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률들을 정비할 필요에서 대전통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할아버지가 편찬했던 동국문헌 비고를 증보한 등 동국문헌 비고를 만들고요. 동문이고 일성록, 탁지지, 추간지, 그리고 조금 중요한 무예도보통지라는 것도 편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밑에는 정조의 화성 건설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6회고급 28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기억에서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였네요. 정조는 줄론탕평을 추진하여 영조 때 세력을 키워온 척신을 제거하였다. 줄론탕평부터 보겠습니다. 각 궁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하게 가리는 것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어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남인 계열 인물을 중용하였고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니은을 보면은 남인 계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최재공, 이가환, 정약용 등이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정약용에 해당합니다. 초계문신 제도는 3번 신진 인물과 중하급 관리 중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것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4번 규장각이네요. 본래 역대 왕과 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하기 위한 기구였다. 처음에는 도서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역시 맞습니다. 마지막 미음은 통공정책이네요. 5번에 보면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철폐되었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육의전을 비롯한이 아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것이 바로 신의 통곡이므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는 7회 고급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네요. 그림을 보니까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글을 읽어보면 왕은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허락하였다. 이 말인즉슨 신의 통곡입니다. 밑을 보면 왕은 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제 대전통편이라 함은 정조 때 만들어진 법전이었기 때문에 이 보기와 관련된 것은 정조대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왕이 경복궁에서 이렇게 수원 화성으로 이동을 했던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기역 무위엄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개항 이후에 설치된 군사기구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니은 신의 통곡을 시행? 이게 맞겠네요. 디귿 완론탕평? 이것은 할아버지였던 영조대왕 때 실시된 거죠. 리을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였다. 이것은 맞습니다. 어떤 무술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니음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재교육을 실시했던 것 맞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미음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13회 고급 19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기역에서 미음 정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하였다라고 했네요. 국왕정신 중심의 정치집단이 형성되었다. 맞습니다. 영조는 탕평파를 형성하였다고 했죠. 맞습니다. 미은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결적이 부과되었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균역법은 종래의 두 필을 한 필로 감소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엄청 부족해졌겠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여기 말하는 결작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번 디귿은 장용령이네요. 국왕의 친위체제가 강화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은 리을. 수령이 9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였다. 보면은 중앙세력과 제지사족의 협력 토대가 강화되었다? 협력하였나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제지사족들의 권한은 약화되었고 수령의 권한이 올라갔죠. 협력한 형태는 아닙니다. 5번. 격쟁과 상언을 활성화하였다. 백성과 국왕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60년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정조 시대에는 왕권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붕당들의 세력이 약화된 탕평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조의 권한은 아주아주 강했죠. 그를 전제군주라고 표현을 할 만큼 정조의 권한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버리고 한편으로는 뭐 독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하여튼 정조가 죽어버리고 왕권이 없어져 버리자 전국은 아주 불안한 형태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조와 관련된 외척 세력들이 정조의 왕권을 대신 차지하면서 전국을 주도를 해나갑니다. 왕 대신에 하나의 일개 가문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형태를 바로 세도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파트, 세도정치에 대해서 보러 가볼게요. 먼저 의미를 보겠습니다. 일당 전제화마저 거부하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특정 가문 맞습니다. 정조 사후에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6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동 김씨 그리고 풍양 조씨 등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했던 시기입니다. 확실히 말패 현상이 드러나고 있죠. 이때부터 조선은 완전히 흔들리면서 이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배경을 보면 정조 사후에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붕괴되면서 유력 가문의 권력이 집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구조를 보면은 정치 기반이 축소되었다라는 말이 있네요. 정치 기반이 축소되었다라는 말에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붕당 정치 시대를 보면은 여러 가문들이 정치에 참여를 했어요. 김씨, 이씨, 박씨, 임씨, 조씨, 정씨 할 것 없이 여러 가문이 정치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 붕당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숙종 때 환국을 거치면서 하나의 붕당만이 정치에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하나의 형태만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세력이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정조 시대는 이와 관련이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서 하나의 붕당도 아닌 하나의 가문만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형태가 되면서 점점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세력 기반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고요. 이 시기가 환국 시기라면 이 시기는 붕당 정치 시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세도 정치 보도록 할게요. 다시 정치 기반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권력은 모든 권력은 비변사로 집중이 되었다.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순조 때에는 안동 김씨가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동 김씨가 당시에는 조금 양심이 있었는지 반란박씨, 풍양조씨들을 합쳐서 세 개의 가문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왕이었던 헌종 시대에는 풍양조씨가 권력을 모두 다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 철종 시대에는 안동 김씨 하나의 가문이 또다시 권력을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시기가 바로 세도 정치고 조선 말기에 해당하며 패단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패단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개혁 의지를 상실합니다. 지방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지만 이 반란을 진압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도대체 개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기강이 문란해져서 매관매직을 하게 됩니다. 관직을 돈을 주고 팔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삼정의 문란, 즉 세금제도가 문란해졌다라고 하고 당시에 농민 반란이 빈발하였다라는 것들도 있네요. 확실히 패단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자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자료는 집권층의 변화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배웠죠. 두 번째 참고자료는 세도정책의 패단입니다. 읽어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두 번째 선생님은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을 휘두르는 대여섯 집안 재상자리, 대감자리 모두 다 차지하고 관찰사, 절제사도 완전히 차지하네. 도승지, 부승지는 모두가 이들이며 사헌부, 사관원도 전부가 이들이라. 이들이 모두 다 벼슬아치 노릇하며 이들이 오로지 소송 판결하네. 확실히 세도정치 모습을 글로 잘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정약용이 쓴 시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6회 고급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였네요. 겨울에 한 늙은이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온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란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을 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즉 삼정이 문란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네요. 이 세태는 바로 세도정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역 삼정의 문란이 원인을 살펴본다. 삼정의 문란 맞습니다. 니은 사창제의 폐단에 대해 알아본다. 사창제는 후에 있을 흥선대원군이 만든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틀립니다. 디귿 현량과 실시의 사회적 영향을 알아본다. 현량과 모두 다 기억하시겠죠? 현량과는 중종 때 조광조가 실시했던 관리추천 제도입니다. 틀립니다. 리을 19세기 정치를 주도하던 세력을 조사해본다. 세도정치는 19세기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맞습니다. 답은 기역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펄의 고급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사헌 조드경이 상수하였다. 일단 또 딱 조씨죠. 풍향 조씨겠네요. 외척 박종경은 요행이 매우 가까운 친척에 의탁하여 많은 은택을 후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관직과 벼슬을 거머쥐고 청요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즉 풍향 조씨는 왜 이렇게 여러 관직을 다 차지합니까? 라는 글이 되겠네요. 세도정치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맞습니다. 2번 삼정의 문란이 심해졌다? 맞습니다. 3번 국가 권력이 비변사로 집중되었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4번 특정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맞습니다. 유력 가문. 5번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이 대폭 정리되었다. 서원이 정리된 것은 여기 탕평정치 시기 영조의 정책에 해당하므로 답이 아닌 것은 5번이 맞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정치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